자, 일단 만도의 대안주, 뚜렷한 실적, 만도처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하나로 코프라를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역시 완성차보다는 부품사를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도의 대안주로 현대모비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프라와 현대모비스, 과연 만도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주로는 일단은 뭐 뚜렷한 실적 보여주고 있는 뭐 업체로 코프라를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코프라 어떤 분이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입니다. 네, 제 차례입니다. 네. 일단 김병수 PB님처럼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 좋은 시각 같고요. 저도 그중에서 한 종목 최근에 실적 흐름들 동향 양호한 대표적인 회사 코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중간 원료, 특히 플라스틱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또 범용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쓰인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 여기저기 다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이 자동차 복합재료와 관련된 쪽에서 주력적인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차량 경량화라든가 그리고 또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자동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앞으로의 추세 같고요. 게다가 이제 친환경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의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실적만 보게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 2019년도부터 이런 뚜렷한 성장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쓰이는 바가 더 훨씬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부품사도 어떤 매출일 자체가 뛰느냐라는 여부가 가장 중요해서 그와 함께 수익성이 따라오는 게 또 좋다고 보여지는데 매출액 자체가 오늘에도 한 35% 증가한 2,00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40% 증가해서 160억대 정도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4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재무구조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R 1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된 어떤 기존의 재평가가 나오면서 친환경차 관련된 부분들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만도의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은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제작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코프라를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모비스 볼까요? 역시 아까 김명수 PB님은 계속 완성차보다는 부품사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럼 만도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현대모비스를 보자라는 의견이신데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만도가 불편하다고 하면 현대모비스를 보자고 한 말씀은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는 현대모비스로 다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배터리 시스템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저번 주에 나왔는데요. 7월 중에 이제 HL 그린파워라는 회사의 주식 284만 주를 인수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는 합작사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했던 HL 그린파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지분을 다 갖고 간다는 건데요. 이제 HL 그린파워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서 팩을 만들어서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에서 배터리 팩을 공급받아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현대모비스가 직접 하겠다. 즉 배터리 시스템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 사업에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서 현대모비스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친환경차 핵심 부품 생산 라인업을 갖추게 된 회사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전기, 수소 전기차까지 이런 모터, 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등 핵심 부품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 하나 더 덧붙여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런 스타트업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1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미래차 연구개발비로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빗바탕을 해서 시스템 플랫폼을 제공하고 요거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요 연구를 갖자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현대모비스가 이제 앞으로 미래차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명수 PB님은 역시 부품주 중에 만도 대신 또 현대모비스도 살펴보다 좋을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 두 분의 종목 서로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한
뭐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소견듬스러울까요? 김민수 대표님이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대표 주자죠.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래도 네, 좋은데 네, 시장에서 좀 초과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그리고 좀 관심이 좀 덜했던 자동차 부품들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어떻게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뛰어난 실적을 보여준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친환경차 라인업을 갖고 있는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앞으로 기회만 되면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좋은데 본인의 코프라가 조금 더 수익은 많이 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시죠? 그 애둘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대모비스 좋습니다. 네, 네, 좋은데 코프라가 수익은 더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명수 PD님 코프라 어떻게 보셨어요? 코프라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네. 회사인데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현대 쪽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조금 더 또 초과 수익이 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PBR 1배 정도의 코프라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저평가받은 회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가 많고 앞으로도 미래차 청사진이 뚜렷한 이런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추천하는 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알고 투자하기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공부하면서 투자하기엔 좋다라는 의견 서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 전략을 시청자분들께 드려야 되겠죠. 코프라 그럼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가격대가 약간 차트도 보시게 되면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탄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하지만 한 6,400원대 정도 밑에서 눌림목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 쪽에서 2분기 실적과 함께 변화만 나온다라고 해도 직전 고점 때는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한 목표가는 7,500원 정도로 1차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650원대로 최근에 이어졌던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하는 가격대 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프라에 대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고 현대모비스도 알려주실까요? 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조금 오른 감이 있었습니다. 28만 8천 원 언더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로는 34만 원 이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원으로 잡고 좀 짧게 잡고 앞으로 지켜보면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도에 대한 주로 두 가지 종목도 알려드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코프라, 실적이 좋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를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코프라, 그리고 김병수 PB님은 현대모비스. 어쨌든 이 자동차 부품 중에 대장주 아닌가 우리가 잘 살펴보자.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도 잘 그리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종목도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자, 지난주에 일단은 뉴욕 시장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는데 오늘 어떨까요? 뭐 제니 옐런 의장의 언급도 있었고 조금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이 그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감을 살짝 덜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도 출발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어지는 게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한 주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더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이제 베이시스가 특히 선물과 현물 차이가 벌려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무거운 변동성이 아니라 네. 가벼운 변동성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벼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요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명수 PB님은요? 저번 주에 코스피가 거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코스피 고점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정은 불가피할지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외인들의 이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한 주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코스피 과연 3,300을 넘어갈지 아니면은 고점 부담으로 한번 쉬어가게 될지 그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명수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